한여름의 시골 귀신 쿠네쿠네.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한 3박 4일이니까 4일 후에는 올게. 네. 장모님, 이렇게 매번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려 그려.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진다. 아. 고마워, 엄마. 아, 이제 저희 늦을 것 같아서 가볼게요. 그려 그려. 너무 걱정 말고 조심히 버텨내냐. 네. 가볼게요. 얘들아, 엄마 아빠 간다. 잘 다녀오세요. 갔나? 아니, 맨날 엄마 아빠는 우리 빼놓고 둘이 여행 다닌다니까. 진짜 치사해가지고 빵꾸 빵꾸라고. 맞아. 너네들이 이해하렴. 부모님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지? 오빠, 큰일 났다. 할머니가 겁도 새벽부터 너네들 온다고 해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요리했단다. 맛있게들 먹으렴. 이거 언제 다 먹냐? 아우, 다 먹었대. 아이, 배불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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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다 먹었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수박 깎아줄까? 아니요, 아니요. 저 이제 그만 먹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려고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네, 날씨도 네. 좋고 바람도 불어서 상쾌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나가기 전에 말해줄 게 있는데 논밭은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네. 진짜.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진짜. 하마터면 또 할머니의 식폭행으로 또 퇴지가 될 뻔했어. 와, 그나저나 시골은 매연도 없어서 그런가? 아우, 공기가 정말 상쾌하고 바람도 엄청 시원해. 아우. 그러게?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아우, 좋은 생각. 응, 출발! 우와, 여기도 이렇게 계곡이 있나? 와, 시원하다. 와우, 와우. 오빠, 오빠, 여기 봐봐. 두꺼비 있어. 아, 징그러워. 야. 뭐가 징그러워? 오빠가 더 징그럽게 생겼거든. 야, 그거 왜 손으로 잡아? 그거 어? 내려놔. 두꺼비 발견해. 아, 덥다, 더워. 와, 잠자리 봐. 와. 응? 응? 오빠, 여기는 마을에서 나가는 출구인 것 같아. 그러게. 다시 돌아가자. 어? 근데 여기 웬 종이 있네? 아? 이게 왜 있는 거지? 제야의 종 같은 건가? 아, 어쨌든 덥네, 더워. 빨리 할머니 집 가서 수박 먹자고 하자. 아, 같이 가. 나는 단단단한 도로 건강. 재밌었다. 약간은 근데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이젠 바람이 미지근해서 불쾌하고 더워. 그치,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수박 달라고 하자. 응? 오빠? 오빠! 오빠! 왜? 저기 뭐 있어? 호수아비 뒤에 저기 뭐지? 저게 뭐지? 그냥 뭐 비닐 같은 게 아닐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겠지. 무슨 소리야? 바람 이제 안 불어. 엄청나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려. 우리 강아지들 재밌게 놀다 왔어? 네. 할머니
그런데 논밭에 막 하얀색이 흔들리고 있던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아이 놀래라. 할머니 왜 그래요? 그게 보였다고. 절대 그 근처로 가지 마라. 알겠니? 어? 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잘 자라. 네 할머니도요. 네. 근데 할머니가 아까는 왜 그렇게 화내신 걸까? 그러니까 여기쯤 있었는데 분명 여기인가? 찾았다. 이거 봐라. 응? 다시 거기 가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자. 뭐? 할머니가 그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야!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말대꾸 하지 말고 따라와. 야! 일단 나부터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너 봐, 알겠지? 응. 나 먼저 볼게. 저건... 어?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 목소리가 아니야.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나도 볼래. 요로로 안 된다! 요로로! 응? 나 설마 저걸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아휴, 다행이다. 아휴, 일단 집으로 가자꾸나. 오빠! 아이고, 리아는 파버렸구나. 할머니,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게 진짜 다시 나타날 줄이야. 저건 말이야, 할미도 어렸을 적 본 적이 있단다. 분명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건 바로 쿠네쿠네 귀신이란다. 일본말로 꿈틀꿈틀이란 뜻이지. 저 귀신은 할미가 어렸을 적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지. 저 귀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변한단다. 지금의 리아처럼 말이야. 네?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할미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저 귀신을 우리 동네에서 내쫓으면 리아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내쫓아요? 일단 이 선글라스를 끼렴. 이걸 끼면 바라봐도 문제가 없을 거야. 네. 할미는 잠시 논밭 좀 다녀올게. 네? 할미가 어렸을 적 마을 어르신들은 저 귀신을 시끄러운 소리로 내쫓으셨단다. 할미가 이 총으로 귀신을 내쫓고 올 테니 집안에 잘 숨어있어. 알겠지?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 아 그리고 만약에 할미가 잘못돼서 귀신이 널 쫓아온다면 저 귀신은 화살표 방향 쪽으로는 못 쫓아오니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렴. 알겠지 우리 똥강아지? 이야 귀야 물러가라. 여기가 어딘지 말고 물러가라. 엄청 가까이 왔잖아.
그래 맞아. 마을에서 나가는 출구 표지판에 화살표가 있었어. 그쪽으로 가있자. 뒷문으로 살짝 나가야겠어. 귀신은 없는 것 같다. 얼른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디 있지? 어? 도축이다. 얼른 가야 돼. 아! 뒤에서 쫓아온다. 빨리 빨리 도망가야 해. 내가 왜 여기 있지?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에? 아, 그래. 귀신은? 큰 소리를 내니 사라졌어요. 아, 다행이다. 뭐야?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오빠, 괜찮아? 다행이다! 아,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야지? 아, 착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